유하. 아, 몰라. 그냥 해. 두번 깨고 세 번째 하고 쉰다. 이거 스피드 어디요? 양모, 아, 양모. 해외 스피드런 하시는 There's no 스트리머분들 feeling more이러시라면은 discouraging than starting 10분 내로 충분히 over. 가능하시지 않겠습니까? And that's what you're about to experience if you keep playing this game. It's going to be deeply frustrating. You might trade some of that frustration for disappointment if you are willing to admit that the mistake was yours and only yours. But the feeling will only get more나 intense근데 the longer you play. 공략이라고 얘기한 거 You're같은데. going to want to quit아, 근데 playing. 이거는 And every time you don't,뭐라고 해야 every 되지? time you find the strength to keep 아, going, 조작이 전부인 you will only be부분이라서 setting yourself 이거는 up for a bigger fall. 말씀드릴 And 부분이 if you 없는 거 manage to 같은데. get to the top,자, will 일단 that make 여기 you feel good? 삽에서 Will you 이거 feel that위에 it's all been올라가셔도 worth it? 되고 I 안 think it will. 올라가고 저거 밑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편하실 대로. 항아리 기록은 1분 때까지 내려갔죠. Feel free to stop playing whenever you want. 여기서도 이런 Your 식으로 progress will be saved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automatically. 근데 Yours of 이거는 progress too. 애초에 다 기술만 필요한 거잖아. 아,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손기술까지 다 알려줄 순 없는데. 자꾸 쓸데없는 말만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말 넘어갈 수도 있어요. 말등 위에 올라가도 This 되고. game is a different take on a game that came out in 여기서는 각도만 잘 2017 titled 맞춰서 Getting Over It코끼리 with Bennett 머리 한번 Foddy. 때려주시면은 The author of that game, 알아서 Bennett 합니다. Foddy, was그 an 다음 저 Australian 위에 있는 designer known at the 늑대 꼬리 time as the 부분에 father of 내리샷 intentional. 꺼야겠다. 아저씨 조용히 하세요. 늑대 꼬리 위에도 올라가도 되고, 저거 늑대 머리 위에도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꼬리에 한번 걸친 다음에,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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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트. 4트. 저기 머리 위에 올라가면 돼요. 그 다음에 저기 여우 목 있는 쪽으로 넘어가도 되고, 여기서 저기 노루 있는 곳까지 바로 날아가도 돼요. 그 다음 코뿔소 등까지 쭉. 저기 밑에 돌고래랑 상어 사이에는 웬만하면 안 떨어져요. 거의 한 10번 들어가면은 9번은 사는 정도로 안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거는 말로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루트라도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다. 이 정도. 저기 옆에 안 가도 되고. 빵! 저거는 죄송합니다. 안 써도 되는데. 저거 쏘면 뭐가 달라지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네요. 엥! 분명 공략 영상인 줄 알았는데. 저기 옆에 떨어지면 태초말 하이입니다. 조심하세요. 규기아님, 라면맛 라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괜찮아, 편집하면 돼. 야스트하. 괜찮아, 편집하면 돼. 아, 유사 아니거든요. 자르면 돼. 팬더 옷은
유통기한이 좀 짧을 거예요. 왜냐면은 덥거든요. 그래도 샀으니까 뽕은 뽑아야죠. 트위치 팬더맨. 아까 처트 할 때는 슉슉슉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또안 되네. 처트 장인. 어째서 처트는 잘 되는 걸까? 지금 3회차입니다. 아, 항아리보다 쉽네요. 이지 게임. 아, 좀, 아, 개답답하다, 정말. 이런 걸 보면은 항아리가 차라리 낫지. 항아리는 그래도 망치를 안 돌리면 가만히 있는데, 뭐이 게임도 클릭 안 하면 가만히 있긴 하지. 뭐라고 해야 되지? 내 손을 떠났을 때 예측이 안 돼요. 아, 지금 3회차입니다. 클리어 영상 유튜브에 올리고 싶어서. 천천히 내려가. 천천히 올라가. 여기는 아까 했던 부분이라서 그냥 넘어갑니다. 돌고래님! 돌고래님! 아! 빛고래님, 믿었는데 우리 빛고래님이 이러실 리 없습니다. 빛고래님 믿습니다. 우리 빛고래님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유바? 편집하면 됨. 아, 어차피 이거 다 올릴 거예요. 유바하지 마셈. 싹다 올릴 거야. 아, 잠깐. 안 돼요. 아! 옆 동네는 고래가 문제더니 여기는 서는 돌고래가. 통수 치는 역할이야? 생성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공중에서 칠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어요. 아, 오늘 기록 단축이나 해볼까, 이거? 왠지 하다 보니까.
내가 똥겜이잖아. 아, 참, 나 원래 똥겜했지. 의문의 정체성 확립. 나 원래 똥겜하는 사람이었지. 저 위에서 우는 동물은 대체 정체가 뭘까? 빛고래님. 공은 더 조작할 수 없을 때 까맣게 변해요. 벽에 부딪히면 그렇게 돼요. 벽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조작할 수 있고, 벽에 한번 부딪히고 나면은 손 떼야 돼요. 아무것도 못하죠. 아, 나 정말. 아유, 뭐해요, 진짜. 아까 용까지 가서 떨어졌었죠? 좀. 아니, 왜요? 왜요? 아니, 왜 떨어진대? 어이가 없네요. 아니, 휴, 아니, 아니, 야, 장난쳐? 야, 아니, 뭐해? 아, 참, 아, 어이. 아, 왜 또, 왜, 뭐가 문제야? 아, 정말. 까칠하네. 아. 말각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맛이야. 매콤한 맛. 맵싹한 이 맛. 태하. 아, 가불기 걸렸다. 여기 항아리랑 망치 넣으면 더 쉽지 않을까요? 둘이 콜라보해라. 윗 데넨 마조. 끔찍한 혼종이군. 아, 젠장. 공으로 항아리 맵을 가는 게 쉬우려나, 항아리로 공 맵을 올라가는 게 쉬우려나.
와쿠님 그리고 KSH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항아리가 더 플레이하기 쉽겠죠? 일단 가만히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공이 까맣게 변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은 없으니까. 안 돼요. 젠장 빌어먹을 게임. 이거 톡 쳐서 살짝 안착하는 게 너무 어려워. 아이고, 버릇 때문에 쉽겠지. 으잉! 액! 안 돼요. 떨어지지 마. 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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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방. 한 번이라도 닿으면 까매집니다. 하, 나 정말 돌아버리겠네. 그지 같은 게임. 얼버라도 깔았어야지. 관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팔로우실? 칼님, 당신은 도대체 못하시는 게임이 없으신 분이군요. 얼방 랜덤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쿨타임은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쿨타임 지난 다음에 랜덤인지 아니면 쿨타임 지난 다음에 무조건 발동되는지 그거는 모르겠네요. 아마 쿨타임 지난 다음에 랜덤이 아닐까 싶긴 한데. 그리고 별로 얼방 필요 없을 때도 뜨더라고요. 아직 B20 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얼방이 빠지는 거임. 역시 똥겜이다. 얼방은 얼음 방패라고 하스스톤 카드입니다. 트위치에 하스스톤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하스는 뭐 거의 교양 과목 느낌. 트위치 교양 과목. 아, 젠장. 아, 젠장. 그래서 콘크리트 층도 돌크리트가 가장 두껍죠. 아, 젠장. 그죠? 트위치 코리아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잘못 누른. 와, 드디어 올라왔다. 유하. 저거 옆에서 바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쯤. 젠장. 어쨌든 여기 중간, 여기 근처, 응? 저기로 가야 돼요. 여기 걸렸으면은 조금 쳐서 빼고, 어쨌든 요쪽쯤. 젠장. 요쪽쯤에서 저거 공 위에 홈 파여 있는 거는 사기고 그냥 넘어가세요. 저희 홈에 들어가셔도 되는데, 일부러 더 어려워요, 저걸로 가면. 어쨌든 여기서 올라오고, 다음 구간까지 올라가고, 점프. 쭉 가면 돼요. 쫄지 마세요. 저 앞에 하나 있어요. 이거. 괜히 쓸데없는데 빠지지 말고, 넘어간 다음에, 여기 오른쪽은 길이 아니고요. 여기 밑에 이상한 잔디 같은 거 있는데, 여기 안착하신 다음에 저기 태양 있는 쪽으로, 그리고 뇌 비슷한 거한 칸씩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안전한 곳이고요. 여기서 살짝 뛰는 거를 조금 연습해 두세요. 이거는 저기 위에 가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뛰어서 살짝만 쳐서 이렇게 별로 안 튀게, 여기 발 같은 곳에서 한번 연습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싶습니다. 여기서 살짝만 쳐서, 여기서 별로 안 튀게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게임이 어려운 걸 어쩌겠습니까? 다 같은 처지에. 아, 젠장. 바날. 어쨌든 요렇게 여러 번 쳐도 되는데. 이렇게 안착하는 게저 위에서도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 오른쪽 길이 있는데, 왼쪽 길은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네요. 일단 저 네모난 방석 같은 거는 위에 올라가 있으면 사라집니다. 뭐더 어려운 건지 더 쉬운 건지 안 가봐서 모르겠고요. 일단 여기가 표지판만 보면 더 쉬워 보이잖아요.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풀점프로 하면 위에 부딪히기 때문에 완전히 높게 뛰지는 마시고 약간 뛰신 다음에 저쪽으로 2단으로 점프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뒤로 뛰는 것도 방법이고요. 여기에서 저거 벽에 부딪혀서 다음 지역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힘 조절 자신 있으시면은 벽 바운드 하지 마시고 그냥 쏘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옆으로 왼쪽으로 넘어갈 건데요. 중간으로 쏘고, 하나, 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그 살짝 안착하는 게 여기서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퍼팅.
퍼팅하면서 위치 잡아주시고, 여기서도 살짝살짝. 저는 여기서 왼쪽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더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개인 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왼쪽으로 바로 넘어갈 겁니다. 퍼팅 좀 하면서 위치 잡아주고. 2단으로 바로 왼쪽으로 뜰 거예요.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서. 여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일단 한숨 돌리시고, 여기 턱이랑 턱 위에, 턱이랑 입술 밑에, 여기서 저기 머리 위에 모자까지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기, 일단 여기는 좀 안전해요. 총 오른쪽에 3개, 왼쪽에 1개 있는데, 여기까지는 안전한데 저기가 위험해요. 당신은 태초 마을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거의 80%, 90% 정도. 기도하세요. 살았다. 저기 위에도, 저기 언덕 파져 있는 곳, 저기 못 넣으면은 다시 굴러 떨어집니다. 태하, 이것도 편집각인가요? 안녕, 살았다. 운이 좋았네요. 운빨겜. 살았지? 어쨌든 여기서 많이 안 튀게 조절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기나긴 여정의 끝이 보이는군요. 저기 보시는 대로 위에 있는 저쪽에 올라가시면 돼요. 뭐 조금 편하게 마음 갖고 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했거든요. 저는 이것도 여기로 가는 게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편하실 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끝.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달리세요. 아싸. 깼다. 들어가. 허참. 우승. 고생하셨습니다. MO의 공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빨간 맛 한번 가볼까요? 아유, 레인보우 센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뵙네요. 아, 그리고 여기서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정말 쓸모없는 팁이지만. 유튜브 올려야지. 헤헤헤.